안녕하세요. 송호 육매장입니다. 제가 오늘은 구찌뽕 나무를 몇 개 안 되는데 여러분께 이제 구찌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구찌뽕 나무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게 많은데 첫째 항암 효과 또는 당뇨, 동맥 경화, 그다음에 뭐 피부 미용, 노화 방지, 또 뭐 숙취 해소, 고혈압 예방.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성분을 보니까 성질이 이 구찌뽕은 따뜻하고 또 이 나무에는 전혀 독성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이뇨작용에도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 아는데요. 또 이게 어혈도 풀어주고 굉장히 좋대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키우면서 느낀 것이 잎도 차로 먹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 가위가 안 들어서 그냥 지금 꺾었는데, 이렇게 가지도 뭐 닭에서도 넣어서 먹을 수 있고, 아니면 이거를 뿌리하고 이 가지를 또 한 10kg 정도 잘라서 건강원에 가셔서 즙을 내서 드셔도 좋고, 그 다음에 또 열매도 지금 제가 여기서 요 나무에서 지금 몇 개 땄는데, 이게 올해는 구찌뽕이 좀 자른데, 이게 기후가 잘 맞고 그럴 때는 이거보다 훨씬 이 알이 더 큽니다. 그래서 이게 따보게 되면 저 요런 정도 때 따서 이제 뭐 얼렸다 드시던 아니면 뭐 이제 말려서 드시던 아니면 이거를 이제 우유나 이제 요구르트에 요거를 이제 매달씩 한 6-7개씩 넣어가지고 갈아서 드셔도 되고 지금 제가도 하나 따면서 몇 개 먹어보니까 굉장히 이 구찌뽕은 단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따면은 녹말이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상추에도 이제 물론 따면 녹말이 나오지만 이렇게 잘랐을 때 녹말이 나는 거는 뭐 더덕이라든지 이제 상추라든지 이 구찌뽕에서 이제 하얀 즙이 나오는데 이것이 건강에 이제 무척 좋습니다. 그래서 이 구찌뽕 나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루기는 어려운데 전지가위로만 자르면 잘 잘라지고 또 이 뿌리도 굉장히 영양 성분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구찌뽕 나무는 이제 거의 약을 안 줘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나무가 더 잘 크면서 또 이렇게 이 구찌뽕에는 이렇게 벌러지가 이렇게 많이 대들지를 않고 단지 이제 너무 보이게 심어서 햇빛이 좀 안 들어가게 되면 이 구찌뽕이 좀 약간 이 색깔이 좀 투명하지 못하고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적당한 간격으로 심으면은 이 구찌뽕은 이 잘 열리는 해는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. 올해는 구찌뽕이 여기 민나무 있어도 그렇게 거의 열리지 않고 또 요게 또 이 새가 많은 데는 또 이 새가 이게 맛있어가지고 엄청 와서 잘 따먹고 찍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는 문제인데 예전에 하면 가꾸기 쉽고 또 잘 크고 또 땅이 좀 지러도 잘 크는 편이더라고요. 딴 나무에 비해서 딴 나무들은 땅이 지르면은 잎이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이 구찌뽕 나무는 물론 너무 지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습기에 있는데도 좀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지른 데는 이제 두둑도 똘을 내서 좀 배수가 잘 되게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 구찌뽕은 또 이게 이 열매가 워낙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거름도 좀 주셔야 이 구찌뽕이 많이 열리고 그리고 물론 이제 열리기 전에 이제 살충제도 한번 주면은 이제 벌레 같은 것도 더 없고 그러면 더 좋고 그러는데 뭐 특별하게 이게 지금도 제가 보면은 이렇게 구찌뽕을 뭐 벌레가 파먹거나 이제 그런 건 없더라고요. 새가 좀 먹는 건 있어도 그래서 이 구찌뽕 나무는 저도 이제 또 그 접목향고도 몇 주 사다 심고 그랬는데 사다 심고서 한 3년 4년 되니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게 구찌뽕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많이는 안 심었어도 이 구찌뽕이 이제 열려가지고 빨갛게 익고 그래서 여러분께 구찌뽕이 건강에 엄청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드립니다. 그래서 가꾸는 것도 쉽고 한번 심으면 약도 거의 안 줘도 되고 그리고 하나도 버릴 거 없이 잎, 열매, 뿌리, 줄기까지 다 이게 건강에 좋아서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 가치가 있어서 저는 이제 구찌뽕을 좀 심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과일도 먹고 잎은 또 차로 먹고 이 줄기는 뿌리하고는 이제 즙을 내서 이게 파우치라나 뭐야 그거다 넣어서 이제 건강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하루에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먹으면 또 건강에 좋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이 구찌뽕 나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막 5개씩 열렸어.